어느덧 앨리스가 이번 주를 끝으로 마무리되네요. 마지막 뇌피셜이 될 앨리스 15의 예고편 뇌피셜 예측 지금 시작합니다. 형사님은 절대 자기 어머니를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진겸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거울을 박살내는 모습이 나오네요. 진겸은 시간여행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난 후 계속 환청과 환영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도 14회 마지막엔 테이를 죽일 듯한 기세였는데 다행히 원래의 진겸으로 돌아온 듯합니다. 진겸이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민혁이 테이에게 설명했었죠. 만나서 안 되는 두 차원의 도플갱어가 마주치게 되면 서로의 기억이나 감정이 얽혀서 같은 현상이 형사님한테도 일어날 수 있겠네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테이는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진겸을 위로합니다. 내가 지금처럼만 너 좋아할 수 있으면 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 지켜줄게. 도현을 향해 누군가가 다가와서 총을 겨누네요. 총을 보니 앨리스의 3단 변신총인 듯한데요. 이제 이 총을 가지고 다닌 사람은 두 명밖에 없죠. 기철암과 유민혁인데요. 아무래도 신종 1급 암인 기철암일 확률이 높겠네요. 도현은 테이와 예언서 마지막 장 내용을 공유했었죠. 이로 인해서 도현 역시 선생 측의 타겟이 되었고 위기에 빠질 것으로 보이네요. 내가 지금처럼만 너 좋아할 수 있으면 돼. 도현이 진겸에게 하는 말이 참 가슴 저미게 하네요. 그리고 근손실 형사 역시 기철암에게 당하는 모습입니다. 표정을 보니 이미 한참을 쫓긴 듯한 모습이죠. 근손실 형사 역시 진경과 시간여행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시간여행의 파괴를 막는 선생 측의 경계 대상이 되었었죠. 과연 이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통화 중인 테이 앞으로 누군가가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14회 때 검은 우비가 등장할 때 보이던 신발과 유사하죠. 어떻게든 예언서 마지막 장을 차지하려는 선생의 모습이네요. 앨리스가 어디야? 거기에 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진겸은 민혁을 만나 앨리스의 위치를 묻습니다. 그리고 민혁은 지금 앨리스를 가는 거는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답하는데요. 아마도 진겸이 도현이나 근손실 형사가 앨리스 본부장인 기철암에게 당한 것을 알게 된 후의 장면 같네요. 민혁은 진겸이 앨리스를 덮치기 전에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는 모습입니다. 상황을 보니 힘들게 넘버 3를 무찌르고 넘버 2 앞에까지 온 모습인데요. 결국 서구원한테는 제압당하는 모습이죠. 정말 여기까지가 민혁의 마지막 모습일까요? 사실 민혁에겐 꼭 해야 할 일이 있죠. 진겸에게 내가 네 아빠라고 말해주는 건데요. 안타깝지만 그 말은 민혁이 죽기 직전에서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드디어 만났네. 10년 만에. 진겸이 드디어 검은 우비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진겸과 검은 우비는 2010년으로 시간여행을 갔을 때한번 만났기 때문에 진겸이 10년 만에 다시 만났다는 표현을 쓴 듯합니다. 저번 리뷰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황상 검은 우비의 정체는 또 다른 짭겸일 확률이 높은데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앨리스인 만큼 짬민혁, 짭동식 등 다른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으니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될 듯하네요. 하지만 이 선생의 정체는 16회 마지막 방영 날이 돼야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저는 15회 시청 후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